올해 1분기 지역 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지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이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 2월 중 주택 매매 가격은 높은 대출 금리,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지만 수도권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의 월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전분기 말월 대비 1.61% 하락했습니다. 한은은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된 데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